2014년 3회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1차원 배열 A에 17개의 숫자를 읽어드려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 후 여기까지가 한 파트이고요. 다음 배열 D와 같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모래시계 모양으로 출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 안에 적당한 항목을 찾아서 마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처리 조건을 보시면 배열 A에는 일단 정렬이 되지 않은 17개의 숫자를 읽어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배열 A에는 17부터 33, 31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보니까 5, 2, 1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20, 48 이렇게 전부 17개의 정렬되지 않은 값이 배열 A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열 A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1, 2,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정렬이 되어 있는데 내림차 순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숫자가 맨 처음에 나오고 가장 작은 숫자인 2나 1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로 아마 배열이 이제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내림차수 되어 있는 배열 A 값을 배열 D에다 집어넣을 때, 이 배열 D는 5행 5열의 2차원 배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A에 저장된 17개의 숫자를 내림차수 정렬한 후에 다음과 같은 모양의 모래시계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5행 5열짜리 배열 D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1부터, 50까지. 지금 50부터 1까지. 이 숫자가 앞에 있던 배열 A가 내림차 수로 된 겁니다. 전부 17개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5개, 두 번째 행에는 3개, 세 번째 행에는 1개, 이제 반대로 네 번째 행에는 3개, 다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에는 5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크게 3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 A에다가 7개의 숫자를 읽어드리는 그런 부분들 하고, 읽어드린 배열 A에 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정렬된 A 배열 A의 원소들을 가지고 7개를 가지고 5행 5열의 그 2차원 배열에다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주는 세 번째 파트로 구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순서도 보실 때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보시죠.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엔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흐름이 왼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한 컬럼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컬럼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 알고리즘이죠. 자,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반복 안에 반복이 있는 파트가 있고요. 또 반복 안에 반복이 있는데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서 하나의 큰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모래시계 모양으로 배열값 A에 있는 배열값을 D에다가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자, 비슷한 이유는 모래시계가 그 일종의 이제 이등변 삼각형, 역 이등변 삼각형인 모양하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인 모양 이두 파트로 나뉘는데, 그 각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앞부분은 배열 A에다가 값을 읽어드리는 거고, 읽어드리는 배열 A 값을 이제 내림차 순으로 소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들은 그 괄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큰 흐름은 배열 A 값을 읽는 부분, 그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렬된 것을 통해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값을 배열하는, 특히 윗부분 역 삼각형 모양, 아랫부분 삼각형 모양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데이터 선을 했죠. A17, 그다음에 D55라고 두 개의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B는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는데 밑에 보니까 AB 입력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열 A에 값을 읽어드리는데 B를
배열의 첨자,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읽죠. A1번부터 언제까지 읽냐면 B가 17보다 작은 동안에 예, 읽죠. 16까지 읽겠죠. 그래서 16까지 예, 되면 다시 올라올 때 B가 하나 증가하죠. 따라서 16일 때 B가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실제 읽는 배열 A의 값은 A17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B1부터 B가 1부터 B가 17까지 따라서 A1부터 A17까지 17개의 배열을 여기 순환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기 조건 분기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B가 17보다 작으냐 그래서 작으니까 16까지는 이렇게 돌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6번일 때가 17이 돼서 값을 읽게 되고 17보다 작지 않은 경우 같거나 큰 경우인데 아마 같은 경우에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배를 17개를 다 읽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렬하는 거는 되게 반복 구문으로 되어 있죠. 바깥에 하나에 구분 있고 또 안쪽에 하나에 반복 구문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X가 1부터 16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Y는 X보다 하나가 큰 상태에서부터 마지막 17까지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교하는 걸 보시면 AX가 AY하고 비교했을 때 AY보다 크냐 크면 밑에 걸 하고요. 같거나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밑에 있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자,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지금 AX를 보시면 AX가 1부터 시작하고 Y가 X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이 AX하고 AY를 따지면 얘가 왼쪽에 있는 거고 AY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AX가 커야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크거나 지금 AX가 AY보다 작으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림차순의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스와핑,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AX가 AY보다 작으냐 이게 false니까 어떻게 되나요? 크거나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 조건에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조건이 이제 틀린 경우 내림차순이 아닌 경우는 바꿔주죠. 뭘 사용해서 바꿔주냐면 AX가 AY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C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임시변수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와핑은 이렇게 하죠. 일단 임시변수에다가 AX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AX값을 C에 넣어놨기 때문에 AX에다가 AY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는 AX에다가 AY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AY값에다가 C를 집어넣어서 AX하고 AY가 서로 값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쭉 진행이 되죠. 그 사이에 X보다 하나 큰 값부터 시작해서 Y가 1부터 마지막 17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 1번의 경우를 볼까요? X가 1일 때 Y는 2번부터 17번까지 되죠. 그래서 A1번하고 A2, A3, A4, A17까지 비교해서 자, 가장 큰 값이 어디 오나요? 여기 AX, A1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환에서는 가장 큰 값이 A1번에 오고 자, 두 번째는 X가 2값이 되겠죠. 그러면 Y는 3, 4, 5 이렇게 해서 17까지 되니까 이 경우도 가장 큰 값이 A2에 오죠. 두 번째로 큰 값이 되겠죠. A1번에서는 가장 큰 값을 했고 A2에서는 두 번째로 큰 값.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7개에 대해서 16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16번째일 때는 17부터 17번 딱 한 번만 비교하죠. 그래서 AX하고 A17하고 비교하니까 한 번 비교로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 A의 내림차순으로 값이 정해지면 위에 보신 것처럼 자, 내림차순으로 정해지면 첫 번째 이게 이제 A1에 들어가 있는 값이겠죠. 50번, A2에 들어가 있는 값이 48번, 다음 17번에 들어 있는 값이 1번, 1값이겠죠. 그러면 A1번부터 17번까지 차례차례 D배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V는 1 이렇게 했고 M은 3 그랬는데 자, 요 M값이 대개는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5행을 갖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 삼은 1부터 5까지 가운데 행이죠. 삼행. 예, 그래서 이제 반복은 1행부터 3행까지, 그 다음에 4행부터 마지막 5행까지 이렇게 이루는 형태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 2차원 배열을 어떤 첨자를 썼는지를 가만히 보시겠어요? D, R, E라고 썼죠. 거기에 A, V를 집어넣죠. V값은 1부터 진행되죠. 따라서 A1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값을 D, R, E, R행 2열의 D 원수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겠죠. 1번부터 17번까지.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틀은 요 E는 여기 나왔고, 따라서 R은 바로 바깥쪽 반복에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도 E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같은 패턴으로 해서 R이 여기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O 괄호 5번도 역시 D, R, E는 A, V 뭐 이런 형태로 값이 들어가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이게 지금 같은 패턴입니다. 들어가는 첨자 범위만 달라지지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도 V가 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도 V는 V 플러스 1, 밑에도 V는 V 플러스 1. 그래서 V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배열 A의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1번부터 17번까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요 반복, 2번 괄호 2하고 괄호 4 있고, 이건 이제 행이죠. 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R이 1행부터 언제까지 일단 하나의 흐름이 돼서 증가하냐면 1행, 2행, 3행까지는 이렇게 되죠. 1행, 2행, 3행까지는 감소하죠. 그래서 R은 1, 그 다음에 3이죠. 3 또는 M이 들어갑니다. 3 또는 M, 그리고 1, 그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1부터 3까지 가는 거고요. 이 밑에는 뭐가 될까요? R은 4죠. M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5, 다음에 1, 간격은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서 보실 부분이 뭐냐면 2입니다. 자, 1행일 때 보면 열은 1열부터 5열까지 값이 배정이 됐고요. 2행일 때는 어떻게 됐나요? 2열부터 4열까지. 3행일 때는 3열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보시면 자,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1행일 때는 2 열은 자, R부터 6-R까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5행 5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6이라는 값을 가지고 행과 열이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의 값을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R열부터 6-R열까지, 예를 들면 1열부터 5열까지, 2열부터 4열까지, 3열부터 3열까지 그런 패턴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2는 R, 6-R 그렇게 해서 이 역삼각형 구도가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삼각형 구도는 이 두 개가 교대로 바뀌면 됩니다. 밑에 잠깐 보시면 2는 자, 중간을 지난 다음부터는 6-R부터 R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앞부분 배열 A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A, B, 그래서 B가 1부터 17까지 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줬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값을 이제 정렬할 때 보면 X는 1부터 16까지, 그리고 그 X보다 하나 큰 데부터 17까지 이렇게 반복 구문으로 되어 있고, 중첩된 반복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림차 순이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에 있는 값이 작으면 무조건 스와핑을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선택 정렬이 되어서 가장 큰 값이 항상 왼쪽에 오도록 되어서 내림차 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V는 1부터 이 V는 뭐에 쓰인다고 그랬나요? 바로 요 A 값을 집어넣는 순서입니다. A, V. 그러니까 A 1번, 2번, 3번, 17번까지. 그래서 A, V를 집어넣은 다음에 V는 V 플러스 1이라는 패턴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됐죠. 자, 이 값이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모래시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M은 3, 그래서 5행의 중간행 번호를 M을 잡았고, 보통은
이제 첫 행과 마지막 행 번호를 더해서 나누기 2 해가지고 이 숫자를 잡습니다. 자, 중첩된 반복 구문을 보시면 위에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R은 1부터 M까지 1 간격으로, 밑에 보시면 R은 M 플러스 1부터 5까지 1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R 6-R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R 6-R. 밑에는 반대입니다. 6-R, R까지. 그러면 이제 모래시계 모양이 생기게 되고, 값을 넣어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DRE는 AV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좀 복합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값을 입력하는 순환 구문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선택 배열이긴 하지만, 선택 정렬이긴 하지만 정렬에 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2차원 행렬에 대해서 특정한 모양으로 인덱스 값을 잘 조정하면서, 특히 반복 구문에 나오는 인덱스 값이죠. 잘 조정하면서 값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